또 이렇게 오후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뭐좀 재미없었어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좀 주가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좀 답답했을 겁니다. 그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또 했고요. 지금 보니까 삼성의 이제 사장으로 이제 오는 분들이 있어. 삼성의 사장. 과연 이 친구들이 과연 잘할지 못할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요번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특히 삼성 그좀 부회장하고 그 사장 잘라야 하는데 안 잘랐어. 저희 자꾸 내가 자르냐고 하냐면은, 아니 삼성은 솔직히 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주가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손실은 다 보면은 그 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주주들이 손실이고 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시총을 좀 올려놔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엉터리로 엉망으로 해놓고선 보고 잘랐다고 연임을 시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좀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지금 마탱이가 간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삼성전자 희망이 없습니다. 좀 아닌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인물 기용을 해서 해야죠. 좀 진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물이 고여 있어. 지금 고여 있으면은 물은 아시다시피 썩어버려요. 안 바뀝니다. 지금 뼈를 깎는 혁신과 그 노력이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한데, 뭐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막 하이닉스한테 발릴까봐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막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일 때는. 하여튼 뭐 사장은 배출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공직사회가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 들썩들썩인다고 합니다. 이번 삼성 인사에서 뭐 기획재정부 그리고 외교부 출신들의 그 관료들이 사장 자리를 뭐 꿰찼다고 합니다. 관료들이라 난 도대체 관료들 뭘 믿고 관료들을 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관료 출신 사장이 배출된 것은 1970년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시절 이후 처음이랍니다. 이병철 회장도 안 했어. 이건희 회장도 안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 출신들을. 도대체 관료 출신들 뭘 믿고 뽑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했는지. 뭐 고심 앞에서 하면은 뭐 기업 잘 운영할 것 같나?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뭐 상급 출신 기재부 관료를 예상 직급보다 높은 부사장으로 스카웃했다. 도대체 뭘 믿고 부사장으로 했냐. 부사장 뭐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되는 겁니까?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뼈를 깎고 노력한 사람들도 부사장 닿기 힘든데, 단지 그냥 공무원 출신 관료라고 해가지고 부사장으로 스카웃된다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관료로서 쌓은 정책 설계 경험을 높게 샀다. 아니 뭔 설계 경험을 했다고 높게 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재계에서는 관료 출신 인사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이 관료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꽉 막혀 있단 말이야. 탁상행정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변화가 없는데 이 변화 없는 인간들을 데려다 놓고 뭘더 이상 삼성에서 혁신을 주문을 하겠냐는 거지. 전 될 수 있으면 관료를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글로벌 이런 환경에 차라리 더 유명한 그 기업들의 그 실력자들을 이제 스카우트해가지고 써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왜 이 고리타분한 관료들을 데려다 놓고 부사장 직급이나 주고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해 못하겠어요. 삼성은 27일날 사장 승진 2명, 위촉 업무 변경 3명, 총 5명이라네요. 24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를 했고 이번 인사 보니까 김원경 DX 부분의 경영 지원실 글로벌 공공 업무 팀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아니 경영 지원실에서 할 게 뭐 있다고 지금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바에는 이런 사람 데리고 갈 바에는 지금 반도체 연구 HBM 아니면은 뭐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에 전문가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해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쓸데없는 경영 지원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사장으로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승진을 시키는지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이 사장 승진 시킬 필요도 없어. 그냥 상무 직급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뭐 학벌은 좋죠. 뭐 무슨 법과대학 나오고 조지타운대 존스홉킨스 뭐 석사 나오고 뭐 외무고시 24기에 뭐 외교통상 뭐 전략과장 법무과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니 삼성전자. 아 진짜 뭐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도대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깝깝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출신이 또한명 뽑았네. 기재부 출신의 김이태 삼성전자 부사장도 삼성 벤처 투자 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다. 임명했다는데, 이분 보니까 66년생이야.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행시 36기. 36기인데, 기재부 국제금융국에서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아, 뭐 과장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부사장 직급시키고 사장 승진시킨다는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는 이렇게 행정이나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R&D 연구 인력을 더 보강하고 여기서 특출난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실적으로 승진시키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출신 사장은 1970년대 서울 세관에서 그 세무 공무원으로 한두 해 근무한 이은택 전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장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뽑질 않았어요, 공무원들. 왜 자꾸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뭐 인텔 뭐 좋은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좀 뛰어난 인재들을 좀 많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 기술적으로 혁신하려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인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장시키고 뭐 그러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이 기술기업 아니야, 기술기업. R&D 기업, 기술기업.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 혁신적인 변화. 뭐, AI 시대를 맞이하려면 이 AI 전문가를 데리고 오든지, 이 반도체를 가려면 반도체 전문가를 더 대응을 해가지고 키우든지 해야지. 아, 진짜 테크 기업의 이 정부 인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정부 관료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제가 좀 욕을 해서 미안한데 진짜 병신 쪼다 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러니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이재용 회장 이러다가 깜빵 가게 생기세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답답합니다 빨리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